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방 토마쌤입니다.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일점 정리를 쭉 읽고 좀 궁금한 단어나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써보러 하니까 이렇게 쭉 썼습니다.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자백가래요. 이제 제자백가라는 거는 이 자자라는 게 자자. 보통은 소인배라고 들어봤죠. 소인배. 이 소인배야. 네. 소인배 다음에 범인이야. 범인. 보통 사람. 평범할 범. 평범할 때 범인. 범인 다음에 대인이야.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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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다음에 군자야. 군자 다음에 성인이야. 이 성인을 성인이 되면 맹자, 공자. 이 군자 다음에 선생도 있어. 선생. 이완 선생, 이 선생. 선생이 선, 성이 성인 전이야. 이 이왕을 선생급이라 그래. 그 다음에 성인이 있잖아. 네. 성인이면 자자를 붙여. 자자. 공자, 맹자, 순자. 제자는 가르나라 제 제자 이 제 자자가 붙은 게 100개가 가문이 있었어. 100개야 군이. 네. 언제? 춘추전국 시대. 왜 춘추전국 시대에서 사회가 혼란하면서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이합집산을 하면서 춘추는 봄 가을인데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 전쟁 있는 시대. 되게 어지러운 시대였어. 하나라가 있었고 은나라 있었어. 하은 은나라 주, 하은 주. 주나라가 망하고 춘추전국시대가 생기니까 춘추전국시대에 주나라의 예법으로 들어가자 공자, 비주류. 네. 이때 도가가 주류였어. 그 중에서 이제 법가가 짱 먹어버렸지. 한비자라는 사람이 법가를 해서 네. 법을 강력하게 무기로 해서 진시황의 통일을 뒷받침한 거야. 그래서 서, 이거 분신할 때 이거 분신자살할 때 태워. 갱도에다가 유학자들 다 묻어버려. 네. 그러면서 모든 학문을 법과 빼놓고 다 태워버리고 다 묻어버렸어. 사상통일을 하느라고. 네. 이게 분석행위예요. 이게 뭐라고? 제자격에서 이게 하은주 끝나고 여기서 진시황이 진나라의 황제가 시작하는 황제. 그래서 시황제라고 그래. 네. 시작하는 황제로 진시황이 통일을 시켰어. 네. 이해됐어요? 네. 통일을 시키면서 각 지역을 잘라가지고 아 여기는 무슨 군 여기는 무슨 현 그래서 현 무슨 군 해서 이렇게 행정지역을 나눈 게 군현제도야. 이거는 군은 막 도정도 우리나라 도 우리나라 크기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크기 낙랑군 인범 진돈 현도군 이런 거 들어봤지. 네. 근데 국가 수준이야. 낙랑군 중국이 지금 성이잖아. 성 하나의 크기 우리나라보다 크잖아. 네. 그런 것처럼 성 크기 이게 성. 이거는 대도시에 뭐 특별시 정도. 군현제도는 지방제도가 완비됐다는 거지. 네. 지방제도가 완비됐다는 건 황제의 권한이 크다는 거지. 네. 중앙집권이 됐다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아. 자, 그렇고 이제 군현제도 됐고 이제 불교가 이게 인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왕자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야. 뭐라고? 고타마 시타르타. 시타르타. 아, 이 사람이 이제 석가야. 석가. 석가모니. 네. 이 석가모니가 왕자였는데 이 성을 네 개를 출문하면서 고집 생로병사. 살아난 게 뭔가, 늙는 게 뭔가, 병드는 게 뭔가, 죽는 게 뭔가 이걸 보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네. 부처가 된 거야. 석가가. 석가모니가. 원래는 사람이었던 왕자. 인도 천축국의 왕자. 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석가가 되는데 이 배운 걸 가지고 이게 84,000 가지의 법문인데 네. 이거를 가르쳤어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두 개로 나누어서 전 세계로 퍼졌어. 대승불교는 대중들을 전부 다 구제하는 거고 네. 소승불교는 소소하게 개인, 나의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절파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왕후천축국 좀 천축국이에요. 천축국.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거지. 전진의 마라란타가 데리고 가지고 갔다는 거야. 아니면 뭐
원효나 이런 사람들 보면 중국 가서 불교 배우고 오잖아. 네. 더 심하면 중국 넘어에서 저기까지 인도까지 가잖아. 네. 그지? 그래서 천축국 갔다 오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서 불교가 퍼졌어. 그러면 불교 이전에는 뭐냐면 무속신앙, 정령신앙하고 정령신앙하고 그 다음에 토테미즘, 그 다음에 무속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속은 무당 얘기야. 네. 귀신 보고. 토테미즘은 뭐냐? 토끼 있지, 토끼. 자연. 동물, 토끼, 토테미즘. 네. 또 정령신화는 정령이 애니메이션이야, 자연물에. 애니메이션에 보면 바람신, 물신, 바위신 다 있지. 네. 그거, 애니미즘하고 토테미즘하고 무속신화, 이런 것들이 전에 내려오다가, 네. 전체 사회를 통합하는 논리로 불교를 채택한 거야. 삼국시대에. 왜? 너무 많이 다르잖아, 정령하고 토템하고 이런 거는. 그걸 통합하는 논리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전례가 된 거지. 네. 거기다가 불교 플러스 호국신앙, 나라를 지키는 거. 호국불교, 승려들이 뭐 나라도 지키고 그러잖아. 네.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고 탑도 쌓고. 이것과 결합해서 급격하게 퍼진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제 사마천이라는 역사 기록을 썼어, 사기. 사마천. 이 우리나라에서 삼국사기가 있지? 네. 삼국사기. 역사서 유명한 게 삼국사기는 시읒이지? 시읒, 사기는. 네. 시읒, 요 시읒. 네. 그래서 김부식이 썼어. 얘는 뭘 썼다고? 시읒이니까? 김부식. 김부식. 네. 김부식은 관리야. 그치? 유교를 공부했어. 그러니까 정통파겠지. 네. 응, 이때 세력을 가진. 그래서 약간은 사대적? 유학자? 삼국유사도 들어봤지? 네. 삼국유사는 시읒이 아니라 동그라미지? 네. 그래서 1연이 있었어, 1연. 동그라미 1연. 1연. 1연이 있었는데, 1연은 스님이야. 그래서 자주적으로 썼다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또 뭐라 그러냐면, 고기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 나와. 옛날 기록. 그러니까 그전에도 역사서가 있었는데 많이 사라졌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역사서를 만들면 왕권이 강화돼. 역사의 정당성을 하고 역사의 흐름을 잡으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역사서,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서를 썼다는 거지. 네. 자, 청담사상은 맑을청, 이렇게 이야기다. 맑은 데서. 그러면 뭐라고? 아, 숲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숲속에서. 노장사상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거든. 노자. 노자하고 장자. 노자하고 장자가 그러면 뭐냐, 도교를 일으킨 사람이야. 네. 그래서 무위자연이래. 안일무, 할위,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 뭐라고? 억지로 하지. 하는 것을 말고, 억지로 하지, 억지로 하는 것이야, 유위는. 억지로 하는 것을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게 무위자연이야. 자연 속에서. 그럼 도교야. 그래서 신선,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구름도 무르고, 구름도 타고, 음양오행의 원리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불로장생도 연구하고, 뭐 이런 게 노자장자야. 유명한 책이 도덕경이야. 도덕경. 도덕경이란 책은 그 노자나 장자의 사상을, 이제 노자의 사상을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도를 돌아 말하는 순간, 억지로 말했으니까, 인간이 규정을 했으니까 도가 아니다. 도가도면 비상도다.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뭐 이런 게 첫 구절로 써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너를, 이게 실체가 계속 변하잖아. 네. 자연 속에서. 근데 너를 쟤는 게으른 놈이야 이렇게 정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고. 네. 또 쟤는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는 놈이야 그것만 해? 또 아니잖아. 네. 이게 도가도, 도를 도라, 진리를 진리라고 이르는 순간 벌써 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럼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 흐름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이게 도가야. 도가 유명한 게가 뭐가 있어? 도가가 있고 도가, 도가 노자장, 노장사상, 그치? 네. 유가가 있지. 유화, 공자, 맹자. 네. 이제 유가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주자, 주자는 성리야, 왕양명, 뭐 훈고와 고증아 이런 거 전부 다 유가고, 도가유가가 있고 또 뭐 불가가 있지. 석가모니, 대승불고와 소승불고가 나오다가 나중에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서 교종은 교리를 공부해. 네. 경전.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고. 네.
그 다음에 도가유가 불가 말고 4대 성인으로 하면 공자, 아니 공자, 부처, 그 다음에 석강, 이게 석강문이 공자, 부처, 도가는 안 하고 4대 성인 할 때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여기 뭐더라고? 기독교, 예수. 이게 4대 성인으로, 인류의 4대 성인을 쳤을 때 이렇게 쳐. 자, 기독교의 예수. 예수와 대응되는 건 불가야, 석가모니. 종교적인 거. 네. 유가는 종교면서도 학문이야. 네. 동양 학문에 관통하는. 서양 학문을 관통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야. 그럼. 소플아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달레스, 소크라테스. 네. 왜? 그래서 4대 성인이야, 이렇게 되게. 도가고, 여기에 또 보면 뭐, 이슬람교의 마호멧이나, 여기는, 4대 성인을 할 때는 요만큼을 잡는다고, 보통. 네. 이해됐어? 네. 아, 저 근데, 기독교는, 어디에요? 유럽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유럽. 그죠. 인류의 4대 성이니까, 이거는 동양, 이거는 서양. 서양 학문의 대장, 소크라테스. 아. 그리고 공자. 아, 네. 아, 됐어요? 네. 자, 균전제는 땅을 가지런히 해준다는 거지, 균전제. 네. 그치. 토지화 제도, 토지제도를 사실은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갖다가 왕권이 강력해지면 왕이 귀족들 거를 수루룩 뺏어서 평민들한테 나눠줘. 네. 그러면 이게 또 귀족들이 또 뺏어서 자기가 크게 만들어서 그럼 나라가 뒤집히지. 네. 이 중에 대빵이 또 오면 또 귀족들 걸 뺏어갖고 평민들한테 또 나눠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지. 토지제도야. 가지라 균등, 평등, 땅을 균등하게. 그러면 이제 부병제, 모병제 있잖아. 모병제는 모집하는 거야. 네. 모병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야. 미국이요? 등록하면 모집해갖고 병사라고 병사 월급도 많이 주고. 우리는 징병제, 징병제. 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해. 강제로 징발하는 거야, 징병제. 그러면 부병제가, 부병제가 모병제 반대겠지. 부임하고. 그럼 징병제인가요? 그런 게 징병제. 자, 서방 종교는 서양의 종교겠지. 서쪽 지방. 이제 문치주의는 이게 문장에 대한 청치겠지. 문치란 말도 있고 덕에 대한 통치하면 덕치주의. 맹자는 덕치라 그러고. 네. 문치 말고 그럼 무치도 있겠지. 강제로 무인 정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또 뭐 있어? 법치도 있겠지. 지금 우리는 법에 대한 통치하는 거지. 네. 정치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고. 대세가 되는 기준. 법이다 그럼 법치. 그지? 덕이다 그럼 덕치. 문장, 문치주의. 문장을 중심으로, 문인들을 중심으로. 남송시대. 그지? 네. 자, 이갑제. 이갑제가 갑은 이렇게 갑사 할 때는 보통 사람도 되고, 네. 병사도 되고 장정도 되는데 이갑제는 다를 리잖아. 이게 한자를 봐야 되는데 이갑제는 한번 찾아보고 그만. 네. 이갑제 이게 바을리네. 그러니까 갑은 갑을벽이고 구역황체 설정되는 거. 구역은 일이거든. 일. 이갑제 주원장이 세조 주원장이 자급자족한데. 그치? 자, 한번 볼까? 명나라 때 도시의 조직인데 주원장이 이갑장을 만들었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면 110포당 1리로 1리 정도의 땅이 있어야 110의 집포자 집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정량이 넉넉한 10포를 이장, 이장제, 이장님으로 지정하고. 그죠? 그러면 한 집당 10집씩 거느리면 100호가 되네. 그치? 네. 10갑.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한 집당 10집씩 관리하면, 네. 110개가 되지? 네. 그렇게 해서 향촌을 관리하는 거네. 그래서 이장이 한 명 있네. 이장. 지금 이장님처럼 10집씩.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갑수, 그러니까 머리수거든. 10사람을 10년에 한 번씩 이갑의 일을, 이장의 일을 맡게 한다. 그런 다음에 일시키고 세금 징수하고 치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 향촌 조직해서. 네. 이해되세요? 네. 근데 1조 편법령은 세금을 낼 때 한 가지로 돈을 내, 은으로.
그러니까 뭐 부역도 상관없고 세금이 다 하나로 통일돼 버리지. 네. 그러니까 이장이 할 필요가 없지. 네. 세금 걷어버리면 되지. 네. 네? 근데 그때까지 이 향촌 자치로 끌고 갔던 거네. 됐어요? 이갑제 됐죠? 뭐라고요? 한 집이 뭐라고 10집을 하면서 이게 이장이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100집이 되고 이게 10집이 돼서 110집을 단위로 해갖고 부역 1도 시키고 세금도 걷고 농촌 관리도 하는 향촌 조직이네. 네. 태조 주원장이 했고 그지? 네. 자, 영락제제는 영락대제는 큰지 그 영락제제 왕 이름인데 영락 영락대제 양명학은 왕양명이 유교를 공부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 전에 유학이 너무 공리공론 이론만 취입친다 그러니까 알면 좀 행해라 그 행동의 행동의 정당성 행위를 꼭 해라 지행합일 지행일치 를 주장한 게 왕양명이야. 너무 논리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지행합일.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네. 지정은제는 이제 세금을 은으로 낸다는 거지. 은본이제야. 은본이제 중국은. 중국은. 네. 그래서 영국이 차를 사갈 때는 뭐가 들어왔어? 은을 받아왔지. 차가. 네. 그러니까 영국의 은이 자꾸 사라지지. 네. 그래서 영국은 여기다 뭘 팔았어? 마약을 팔지. 그러면서 뭐가 빨려나가는 거야, 또. 들어오던 은이 또 빨려나가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됐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정은제. 고증학은 옛날 거를 증거를 대라는 증명. 이게 고증학이 발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있는 원본이 소실됐거나, 네. 아니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꼼꼼하게 여기다가 주역을 달거나, 할 때 네, 그럼 어쩌면 사실적으로 증명하면서 하는 거지. 네. 역참제는 대전역 신탄진역 그리고 뭐 조치원 할 때 이 원자가 어? 역원자 역원자 사리원 조치원 원자 많이 들어가지. 네.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도성이 있으면 파발을 띄우면 말이 칠만한 거리에 네. 여기다 역을 만들어. 근데 말이 한 마리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누면 세 마리 필요할 때도 있잖아. 네. 그럼 이게 말이 말을 주어라 하는 게 마패야. 네. 이 마패면 이 역이면 말을 관리하면 사람이 필요하지. 네. 그 역에 쫄개들이 있어. 그 역졸이야. 그럼 말도 동원할 수 있고 역졸도 동원할 수 있으면 여기 고을에서 원님이 폭정을 하면 암행어사가 여기 있는 역에 가서 역졸들을 파발을 해서 이 근처 역졸들을 모아. 그래서 암행어사 출동이야 그러는 거지. 그때는 말 네 마리짜리거든. 한 마리짜리면 여기서 파발을 하는데 띠리띠리 이리야 하면서 기수들 이리야 하면서 끝나면 여기서 바톤 타치 너무 힘드니까 네. 또 다음날 사람이 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마패가 말이 한 마리짜리도 있고 두 마리짜리도 있고 세 마리짜리도 있고 네 마리짜리는 좀 큰 거고. 이해됐어요? 네. 응? 그럼 역참자 알겠죠? 네. 그럼 역은 말을 바꾸면 잠잘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창호처럼 그러니까 잠자는데. 됐어요? 여관 같은데. 여관 같은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공무원 숙소. 이 역은 말 바꿔주는데. 네. 도량형은 형태인데 이 양하고 길이를 재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야 우리 아 이 비단 한 마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이만큼 주고 저쪽 동네는 이만큼 주고. 네. 그럼 중국에서 세금 낼 때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지. 자를 딱 주면서 이게 한 마요. 이거 맞춰. 전국에 퍼뜨려. 그럼 끈 갖다 잰 다음에 나가 그쪽도 뭐 맞춰야지. 왜? 맨날 세금 받을 때마다 많고 적고 그러면 맨날 신경이 날 거야? 도로 해가지고 어? 야! 창 좀 몇 100개 좀 올려. 그랬더니 요만큼 요만한 창 그럼 어떻게 전쟁해? 이해됐어? 네.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시킨 거야. 개종자는 종교를 바꾼 사람 개종자야. 뭐 크로비스의 개종 할 때 나오는데.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기독교가 있었거든. 이제 사실은 기독교는 이제 로마 지방에 이슬람 지방에서 돼서 로마로 투입이 돼서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됐거든. 네. 이 위쪽에 독일 지역, 게르만 지역에는 종교가 없거든. 네. 근데 이 기독교가 이쪽으로 퍼져가지고 크로비스 뭐 황제 대왕 왕들이 개종을 하지.
그래서 기독교가 저 유럽으로 다 퍼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영국으로 넘어간 거는 영국의 왕이 교황까지 하는 국교회라고 따로 생기지, 국교회.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독교가 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이쪽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있는 쪽에서 직접 넘어온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정교회 해서 기독교가 또 변형이 됐지. 러시아 쪽은 정교회지. 영국 국교회고. 그런데 여기에서 있었던 기독교는 카톨릭이 되지. 카톨릭. 로마 교황청. 카톨릭. 이게 구교라고 그러지. 구교요? 어, 옛날 교. 생겨난 구교. 근데 이 구교가 비판을 받지, 유럽에서. 마르틴 루터 목사가. 아? 반박문 올리면서 왜 팔아먹냐 뭐 하냐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또 종교개혁에 맞춰서 왜 또 이게 교육이 갈 수 있냐, 이때 금속발자가 발명되면서 성경을 인쇄해갖고 전국에 전세계에 뻗쳐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서 신교가 나오지. 이게 개신교지. 그래서 이게 장로파, 무슨파, 무슨파로 이렇게 많이 나누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신교를 믿는 애들이 영국 국교회로 갔는데 이게 영국 왕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개신교도를 또 만들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개종자는 언제 나오냐? 이 게르만족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지. 개종자. 이해되세요? 자, 술탄, 술탄 황제.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지형이고, 요 카톨릭 넘어오기 전에 여기 이슬람, 여기 요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캐사, 예루살렘이 있잖아. 여기는 이슬람 세력이요. 이슬람 세력은 마호메트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기는 종교의 짱하고 정치 지도하고 칼리프 정치 지도하고 일치되는 중심으로 되고, 그 짱들을 아마 출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호민관 제도는 이게 백성 호, 지포짱이거든, 지포. 백성. 그러면 호민관 제도, 호민관, 이렇게 총독제도? 총독제도? 일반인? 뭐, 그런 것들 되겠지. 우리나라 일제 총독이 있는 것처럼, 총독,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 콘스탄티누프 대제는 이제 대제로 황제거든. 그러면 얘도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뭐 했는데, 뭐 발표하고 유명한 거 발표했는데 황제 이름인데 기억은 그건 잘 안 나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또 쾌락주의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무슨 학파하고 두 개인데. 그치? 생각이 안 나네. 에피쿠로스가 또 뭐더라? 에픽스 학파하고 무슨 학파하고 두 개야. 윤리아 사상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이슬람 쪽이죠. 아, 아랍이었고. 어디 나왔어? 한번 찾아볼까? 플라툰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대제 공론. 에피쿠로스 글자 맞냐 이거? 네, 아마. 자, 스토아. 잡아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고 스토아는 세계 이성주의고. 그럼 에피쿠로스는 세계 전체 이성이지. 그러면 스토아는, 스토아가 무슨 뜻? 꼭 상점같이 스토어. 세계 이성,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골고루.
균형 잡히게. 에피크로스는 자기 쾌락주의, 개인 쾌락주의. 자, 여기서 보면, 자, 플라톤이 소플아리지. 네.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 플라톤은 학원을 세웠어, 아카데미 대학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학들이 계승되고 내려오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딨어? 에피크로스는 여기 어디? 어, 여기인데 에피크로스 스토아지 일단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지. 그지? 네.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대립되면서 거기 같이 나왔는데, 그럼 스토아 학파 볼까? 스토아 학파는 뭐 범신론, 모든 신이 다 있고, 유물론도 다 있으면서, 그지? 금욕주의를 하면서 전 세계.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소플, 아, 아리스토 대학이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시대거든, 대제국 시대. 네. 그래서 전 세계를 합치자라는 거가 나온 거지. 네. 그러면 금욕주의야, 스토아 학파는. 그러면 에피크로스는 여기 있지? 네. 스토아는 뭐라고? 계획주의. 이거는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만드는데 스토아학파와 함께 헬레니즘 대표라고. 알렉산더 시대에. 네. 스토아학파도 있고 에피크로스학파도 있다고. 에피크로스학파. 네. 쾌락주의야. 인생의 쾌락. 이해되세요? 네. 근데 쾌락주의인데 아타락시아가 아타페이아가 있어. 아타락시아는 마음의 평정상이야. 아타락시아. 이해되세요? 네. 아타락시아도 있고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도 있고 아타페이아도 있고 두 개인데, 아타락시아는 평행 상태, 쾌락 상태. 그러니까 이 쾌락이 섹시한 막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의 평정 상태잖아, 그지? 네. 이성적인, 개인의 이성적인 완성. 네. 여기는 아타페이아는 뭐라고? 냉정. 냉정. 여기 냉정을 유지. 네. 이거는 아타락시아는 쾌락. 어우, 쾌락은 뭐야? 마음의 평정 상태라, 평화로운 상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아타락시아가 있고, 아타락시아는 뭐라고 했어? 마음의 안정, 평화. 네. 아타페이아는 뭐라고? 마음의 객관적인 냉정 상태. 네. 아, 이런 거를 아타락시아를 꿈꾸는 게 에피크로스 학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개인의 이렇게 평정을 뜻하지. 네. 그러면 전 세계의 범신론이고 여러 유물론이면서 여러 사람들의 세상, 알렉산더 시대에 통합된 세상을 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는 스토아 학파. 네. 그게 뭐라고? 소플 아알, 아리스토텔레스의 알렉산더 시대에 유행하는 그 철학 두 가지 사조.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쾌락이 이상한 쾌락이 아니지. 네. 정신적인 쾌락이지. 이해됐어요? 네. 자, 인두세는 세금이야. 사람의 머리로 세금을 내기는 거지. 한 사람당. 아. 보통 이호예병 형공 이렇게 육방 했을 때 이호예병 형공 이렇게 했잖아요. 네. 공조는 공방, 공조. 이렇게 이조 판사 할 때는 장관들이고, 네, 이방 이런 거는 그 동네에서, 네, 관리들이고. 사또 밑에 있는 공조는 공사를 해, 형조는 형벌을 줘, 네, 병조는 병사를 해, 예조는 예식하고 행사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호조는 집호자지. 네. 아파트가 호자, 이 호자야. 이게 주검시자예요. 시체시 사람처럼 생겼지. 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집호자예요. 203호 이렇게. 네. 집에서 세금 걷어. 2조는 관리들. 관리를 어디에다 배치하고 관리를 관리해. 네. 그럼 2조에서 전랑이 한 5급 관리, 4급 관리야. 네. 2조 전랑이, 자,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네, 이 4급, 5급인 2조 전랑이 2조에 관리들 임명하지? 네. 처음에 9급 관리를, 처음에 첫 보직을 정해줘. 네. 이 전랑이라는 직위가. 그러니까 어떤 애는 너는 똥수관 관리야, 그럼 계속 똥수관 관리 쪽으로 크지. 네. 너는 병사 관리야, 그럼 병조로 크지. 네. 넌 예산 관리야, 그럼 예산 쪽으로 계속 크지. 네.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관리들. 네. 그래서 이 2조 전락을 어느 당에서 맞느냐에 따라서 당파 싸움이 일어난 거야, 조선시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지. 네. 이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조용조가 보통 있는데, 조용조 하나는 땅세 있잖아. 땅세. 땅세금을 많이 내겠지. 네. 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일을 시키겠지, 일, 부역. 네. 또는 뭐, 현물 납입하라고 그랬지, 물건. 공납하면서, 공납의 패단 이렇게 되면서. 네. 아, 너 물건 좀 납입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 거의. 그래서 이걸 조세제거 세금제도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게 인도세는 사람마다, 사람 하나의 세금. 근데 이 어린이들, 황구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 어린이들한테 세금, 백골한테 세금, 백골첨정 해갖고 세금 내고, 이게 사람 인도세. 네. 장원제라는 것은, 장원은 중세시대에 영주가 이렇게 있으면, 영주가 네. 여기에 이렇게 영주가 성이 하나 있어. 네. 여기는 재분소. 밀 빠는 거. 이거 영주 소유야, 거의. 네. 그러면 여기 빵집도 내고, 뭐도 내고, 여기 대장간. 이것도 영주 소유야. 그래서 이 집들이 이렇게 살지. 네. 그럼 성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네. 이 내성에서 사는 거, 성 안에서 사는 애들은 평민들. 네. 아니면 바깥에 사는 애들도 있지, 가난한 애들은. 성 네. 안에도 못 사고. 네. 어? 그러면 성문 열고 들어와서 장사하고 또 나가고 그러지. 네. 근데 여기에 이 성 안에 자급조족할 수 있게 여기 밭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유사시에는 창문 딱 잠그고 싸우잖아. 네. 여기 기사들도 있고 네. 요걸 장원이라고 장원. 이것도 있고 이건 서양적인 장원제도고 이게 동양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 관리가 한 오픈 관리가 하나 있으면 네. 이 큰 집을 대저택을 줘. 네. 여기 주변에 땅 있고 여기 가신들도 살게 하고 농노도 살게 하고 여기 가문의 위세를 동원해서 계속 장원을 만들어. 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해. 네. 그걸 장원. 자, 군관부대면 군이 관리하는 구역을 농하는 거지. 네. 자, 준전병제는 뭐냐면 밭전장 들어가는 거지. 네. 이쪽 지역에다 군인들을 배치하면서 여기다 땅을 주면서 여기서 농사지면서 유사시에 농사에다가 전쟁 연습도 하고 군사훈련도 했다가 네. 전쟁 나면 여기서 모여 해갖고 전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지원을 조금 해줘도 되지. 네. 조조가 동원했던 거야, 주조. 왜? 그때 춘추전 시대에 막, 아니, 뭐, 심란 해가지고 황건성 나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쌀이 제일 문제였지. 그래서 네. 둔전병제를 실시한 거야. 자, 아비뇽이라는 것으로 유수는 끌고 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네. 왕하고 교황이, 교황권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셌잖아, 이렇게. 네. 그러다가 나중엔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방 영주가 점점점점 왕이 돼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그런데 이게 왕이 구력되는 건 카노사의 구력. 네. 그 다음에 아비뇽 유수는 이 교황이 여기에 이렇게 로마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는데 이 여기 있는 교황을 이쪽으로 옮겨버려. 네. 한 명을. 그랬더니 여기 교황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교황을 또 뽑았어 여기서. 네.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이걸 동쪽은 동로마, 이쪽은 선로마. 이해됐어요? 교황이 두 명이 됐지? 네. 이거는 교황청이 계속 됐어. 근데 여기는 이 교황을 왕이 겸해버려. 무슨 무슨 대제 이런 사람들이. 네. 동로마는. 그러니까 선로마는 왕이 있고 여기에 왕들이 있지? 네. 이 교황하고 분리되면서 왕을 지원을 해.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십자군을 여기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 전쟁. 어, 전쟁을 하면서 여기를 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탈전쟁 비슷하게 하면서 네. 그러다 다 몰라 그래. 네. 교황을 딸렸던 그 저기들도. 네. 그 교황권이 약해지지. 네. 왕권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되면서 아비뇽으로 교황을 데려가면서 두 개로 나뉘고 그래서 급격하게 기독교 세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됐지. 카노사로 교육, 카노사에서, 뭐냐면, 교황이 너 왕 안 시켜. 그러니까 무릎 꿇고 저 왕 시켜주십시오. 그거 하는 게 구역장인 거잖아, 왕들이. 네. 그러다 와민용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잖아.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이 교황과 이 영주들은 전부 다 막 그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다 죽어나가, 잡았죠, 그랬잖아. 네. 죽어 나자빠졌는데, 왕은 상인들한테 돈을 다 받아가지고 네. 상비군 항상 준비하는 군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왕권은 점점점 꽤 커져. 네. 야 너 교황? 니네만 신한테 받았냐? 내 왕권도 신한테 받았다. 그래서 왕권 진수설을 하면서 왕권이 절정이 다르고 이제 나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왕 루이 13세다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커지는 거야. 네.
그 왕권 신수설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돼 보니까 아, 야 왕만 신한테 받냐? 천부인권설,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천부인권설, 일반인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들이 상업을 중시했지. 네. 왜 왕들이 돈을 상인들을 대주면서 펀드를 모아갖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만 갔다 오면 약탈도 되고 뭐 하면 부쩍부쩍 재산이 느니까. 네. 그게 중상주의지. 상업을 중시하는 거. 네. 중농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 환관은 이 남성 성기를 거세를 해. 네. 왜 그런지 알아? 여자. 아, 여자들 못 건들기도 하고. 네. 오, 그래서 왕을 주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십상시단 뭐 이런 거 나올 때. 네. 황제가 있으면 황제 옆에 환관 10명이 나는 게 삼국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고. 네. 십상시가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 그래서 목소리에서 전하 이렇게 나오고. 네. 훈구학도 옛날 거를 뜻을 다는 게 훈구학이에요. 고증학은 옛날 걸 증명하는 거고 이것도 옛날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유학의 일종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중림치려는 중림, 이게 대나무 숲이에요. 숲에 있는 7명의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정부에 마음에 안 들든지 뭐 해갖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도교나 연구하고 그랬겠지. 네. 재상은 출장 입상 이런 말이거든. 네. 출, 나가는 장군이 되는 거고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는 입상. 근데 재상은 뭐 재상들이 뭐냐면 입상을 하면 재상은 왕이 가운데 있으면 좌의정이 더 높아. 좌의정. 네. 그 다음에 우의정. 그런데 이 왕 앞에 누군가 앉지. 그래서 이게 2인자라서 0의정. 그럼 우의정이 세 번째예요. 이걸 삼정성이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육조판서 있지. 이호, 예병, 형공. 이 육조판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의금부부사, 뭐, 법률 집행하는, 아니면 수도방위 사령관, 한성부사,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재산급이라고. 일조판법은 하나로 조, 세금을 받아, 은으로. 네. 시크교? 종교 중에 하나건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크교. 역창은 됐지. 네. 장원도 왜 해체됐냐? 영주가 죽어 자빠졌어. 뭐 십자 묻는 데 가서. 네. 그런 다음에 야 가서 장사하는 게 돈이 되지 농사한다고 돈이 되냐? 자급자족만 되지. 네.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전쟁에 많이 가져가 농노들 다 죽었지? 네. 농사 누가 주냐? 그래서 해체되는 거야. 성서?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어. 네.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신약 성서의 종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갖고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 네. 뭐 기독교의 글, 하느님 말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역사도 써 있고. 모직물은 이제 이게 옷감 중에서 모는 털모겠지. 털모. 마는 식물이고 털로 짜갖고 만든 식물인데. 됐지? 네. 역참도 했지? 네. 그럼 시크교 보면 되지? 네. 시크교가 시크교? 별거 다 모르네. 여기 있네. 힌두교에서 신앙과 이슬람 신비 사상이 융합한 힌두교. 힌두교는 인도 쪽에서. 네. 힌두하고 이슬람은 저기 마호메트. 네. 그러면 인도하고 이슬람, 그 이란, 이라크 있는 데가 이슬람 지역이잖아. 네. 거기하고 합쳐지면서 발생이다. 힌두와 이슬람이 혼재된 종교, 시크교. 됐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로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유튜브에 내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세계사, 이렇게 역사 흐름 하면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 연표.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줬으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연표를 줘야 되는데, 네. 연표를 봐서 이해하려도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뭐, 저거를 다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연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거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노트 필기용으로 준 거 있지? 네. 그걸 중심으로 해야지. 이거는 중등 수준 스크랩한 거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단어랑 여기까지는 중등 수준이고, 그 다음에 너 이게 노트 정리 주는 수준이 교육방송 정리용이거든, 그게. 네. 근데 노트니까 요약 정리됐으니까 다 이해는 안 되겠지. 근데 이걸 체크를 하고, 네. 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요점 정리된 거를 읽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노트에다 써야지. 네. 그런데 그러면 자 이거 했잖아 이렇게 총정리. 네.
그럼 연표해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3번 이거 많은 거 모르는 단어 또 옮겨 써야 되잖아. 네. 그래서 4번 노트 정리를 하잖아. 네. 그럼 내신 공부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정리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문제를 풀고 대략적으로 흐름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뭐 했느냐가 중요하지. 네.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런 다음에 학교 수업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배워야지. 네. 오답 정리를 배운 다음에 아 그거를 모르는 걸 찍는 방법, 문제 풀이하는 방법 이런 거를 추가로 배우지. 네. 그런 다음에 달달달달 배우면 내신이 9번 한 거, 10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시킬 거라고 순서를 잡아서. 네. 그러니까 1번 조금 못했다고 뭐라고 안 하고 2번 좀 못했다고 뭐라고 안 하고 어? 3번 이거 전체 읽으면서 이거를 뭐 몰랐다고 뭐라고 안 하고. 네. 근데 봐, 1번 다 한다고 수능 만점 나오는 건 2번 다 한다고 만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수능에서 요거 하면 6등급 수준, 요거 하면 5등급 수준, 요 노트까지 하면 4등급 수준. 네. 그래서 노트 정리까지 다 끝나면 딱 끝나면 3등급 수준. 그다음 학교 정리하는 거 이거 다 하고 오답 정리하면 2등급 수준. 그 다음에 1등급 수준 이렇게 가는 거거든. 단계가 다 있어.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됐어요? 네. 세계사 공부하는 단계까지 영어랑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